KBS 연예대상의 저희 수상 소감이 네. 굉장히 많은 분들께 아, 좀 네. 재밌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. 맞습니다. 재미였다고. 아, 예. 네, 일단은 저희 또 우리 광수 PD님을 시작으로 해서 네, 우리 명서 PD님. 이 정도면 본인이 얘기하시죠? 네, 저한테 계속. 하여튼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저희 시상식에서 뭐 또 이렇게 팀워크상까지 받고. 네. 예. 아, 진짜 감사합니다. 오늘의 시작은 두 분의 이번 연도에 또 행보가 어떻게 될지. 아, 그래요? 신년 운세를 한번 진짜 따끈따끈하게. 재석이 형을 올해도 대상 받을 거예요. 봐요. 유재석님. 아, 제 거예요. 여러 지역이나 혹은 해외를 돌아다니면서 많은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. 제가요? 밖으로 많이 나가시네요. 행운의 귀인성 씨는요. 네. 정 씨. 예. 차 씨, 강 씨의 성을 가진 사람입니다. 역시 우리는 아니네요. 정 씨, 제가 아는 강 씨는 호동이요. 네, 그렇죠. 강호동. 차 씨는 승원이요. 아, 차승원. 네. 오. 정 씨? 정? 정준아. 정준아 형밖에 없는데. 네. 또 모르죠. 또 오랜만에 또 만나서. 네. 야, 지금 네. 승원이 형, 호동이 형 확 했다가. 네. 준아 형? 정우성 씨? 정우성 씨? 저는 그게 답니까? 네, 끝이에요. 그럼 중요한, 다른 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. 중요한 건 자, 그러면은 조 씨랑 전 씨가 없네요. 전현무 씨 걸 한번 읽어주시죠. 전현무 씨. 현무 씨도 참 또 새해 좋네요. 노력을 많이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. 뭐야, 악플이지. 아니, 요새. 아, 진짜 나온 거지. 나온 거. 아니, 근데. 네. 아니, 왜 현무는 꼭 이런 걸 줘? 아, 맨날 악플만 갖다 놔. 매사에 조급해 하거나 경솔하게 행동하지 말고 조금은 느리게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매사에 좀 노력을 많이 하지 않는데요. 네. 현무가 노력을 많이 안 하나요? 작가들이 쓴 것 같아요. 네. 이건 본인들이. 궁금하신 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. 그래요. 조세호님. 야, 이거 최악이야. 여기도 악플로 한 명 더 있네요. 예. 자신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. 타인을 비판하듯이 자신을 비판하고 단점을 고쳐나간다면 더 훌륭하게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 이게 무슨 운세야? 아니, 뭐, 우리 조세호 씨는 20년을 비판을 스스로 하는데 또 뭐, 한인 선생님이 뭐 사주풀 써준 거야, 뭐. 아, 정말. 이건 거의 사주풀 아니에요? 사주풀이로 하시는데 어떤 분에게 이거 받으셨길래. 이게, 그러니까 이게 유료로 해야 되는데 무료로 하니까 이런 겁니다. 아, 예전에 싼 거. 그래. 어플 냄새가 많이 나네요. 어플이에요. 저희들 뭐 이 올해 뭐가 좋다 이런 건 하나도 없네요. 그냥. 예. 자, 2020년. 우리 그 새.